주식은 사고 싶을 때 사면 손실 난다 그랬죠? 사고 싶을 때 샀기 때문에 손실이 온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이 버티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우울증과 여러분 중독, 최대 중독이 뭔지 알죠? 요즘에 주가가 이제 보유한 주식들이 떨어지니까 계속 아침부터 모바일 쳐다보고 밤중에도 뉴스 찾고 여기저기 유튜브 찾고 하는데 돈 안 되죠? 걱정거리만 늘고 싸다고 떠들던 인간들 말 듣고 사가지고 1월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조정을 예고한 대로 지금 대형주들은 잘하고 있고 중소형 바꿔 타라고 그랬죠. 중소형주들은 지금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중독과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책도 읽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여기 지금 띄워놓은 책이 비열한 시장 외로움에 지쳐있는 그대에게라는 책인데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한두 개 읽어드리려고요. 그만할까? 주식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만할까? 더 이상 시장에 맞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위축되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고 또 다시 쌓이다 보면 주식 그만할까? 힘들어서 이 질문에 내 자아는 처참히 무너져 내린다. 그죠? 이런 질문 앞에 내 자아 나약해지는 거죠.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부끄러움이 내 인생 전부를 감싸 안는다. 어떡하지? 내가 무엇하러 이 고생하지? 벗어날까? 주식 그만할까?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손실이 많아지면 이제 떠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죠. 주식은 사고 싶을 때 사면 손실 난다고 그랬죠? 사고 싶을 때 샀기 때문에 손실이 온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이 버티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숨고 싶은 마음, 손실이 쌓이고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은 쌓이고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아이들 볼낯이 없어지고 내가 싫어져 숨고만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의 모가지를 비틀어 나를 위로해주는 이에게 가져다 주고 함께 욕을 바가지로 퍼봐라 아주 시원하게 내가 욕을 왜 잘하는지 알겠죠? 주식하면 욕을 잘하게 돼. 숨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숨지 말고 차라리 위로해달라고 혼내달라고 그렇게 뻔뻔해져라. 욕먹어야 돼요. 주식하다 보면 이미 중독과 우울증이 왔을 거예요. 많이. 이런 날들이 30년 동안도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30년에도 수익 안 나는 분도 있고요. 10년에도 안 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수익 안 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막. 외로운 종목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 지금도. 예체면 많이 올라갔죠. 승일 아주 짱 바닥에 사가지고 절반 팔았어 승일. 답답하고 들어올 땐 욕이라도 하면서 참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이 안 돼서 그래. 공부를 하고 하면은 바닥에 사면 너무 즐거워.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한 구절 공부시켜야 되겠지, 그지? 초보자가 준비 없이 주식 투자하면 99% 손해본다. 40년 주식투자의 조언. 초보자가 준비 없이 주식 투자하면 99% 손해봐요. 시장에는 차트 모양 예쁜 것만 보이고 다른 초보자들조차 모두 알고 좋아하는 스타 종목이 항상 뜨고 있다. 인기주 그지? 인기주가 저번에 1월 달에 인기주에는 삼성전자 셀트론이고 2월 달에는 또 이제 배터리들이 인기 있었고 그지? 그리고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또 인기 있었고 그지? 초보자들은 당장 삼성전자 셀트론과 같은 종목을 자신 계좌에 담아놓으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틈만 나면 주가창을 바라보고 주식 위로 올라오기만 기대한다. 말하자면 주식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주식에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성적 판단을 기울여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되죠. 주식도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됩니다. 이성적 판단을 기울여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주식이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업에 발생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매일매일 결정되는 주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일 뿐 당신이 그 주식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 해당 주식에 미련을 가지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며 주식은 당신에게 저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떤 감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주가는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있든 여러분이 신용을 걸었든 융자를 받아왔든 몰라요. 주식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다. 주식시장은 비열한 도마뱀이야. 차가운 거야. 4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자아빠 주가교를 통해 많은 수강을 가르치고 있지만 개미 투자가 많이 올라탄 종목이 그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갖다준 것은 본 적이 없다. 많이 올라타면 조심하라 그러잖아. 주식 투자를 해보지도 않은 나의 친구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라면 그렇죠. 이번에도 삼성전자 꼭대기 사왔는데 우리 조카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놈인데 삼성전자 샀다고 연락이 왔어. 어떡하란 말이야 새끼. 사기 전에 물어봐야지 사놓고 왜 물어봐 이 새끼들. 빠지니까.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에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그렇지. 주식 안 하는 놈이 주식장에 사서 살아왔다 하면 그 주식은 상투야. 난 여지없이 그런 주식은 못 간다.
무거워질 때는 무거운 지금 결국 꼬꾸라지고 하락하는 순간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부자빠한테 물어봐, 종목을. 나는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메일도 받고 사람들의 강의하면서 채팅창에서 쓰는 걸 보잖아요. 유튜브도 들여다보고 제목만 봐도 알지. 유튜브 제목만 딱 봐도 아, 이 종목 상투네. 주식은 투자자의 심리를 깨뜨고 있으며, 그리고 주식이 깨뜨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손이 깨뜨고 있죠. 주식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 깨뜨고 있어요. 개미들의 행동을, 그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던 시기에 미리 주가의 바닥언저리에서 조용히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투자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기다린 보람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 나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나는 타인이 투자법 이론을 그야말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때 속된 말로 뻥일 뿐이다.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 모두 투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공부만 하면 너무 쉬워. 상투 친 종목도 다 보이잖아. 바닥도 보이는데? 상투가 뭔지 바닥이 뭔지 모르고 떠들어 대봐야 당신만 손해지.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는 비결은 이것만 알면 된다. 뭘까요? 단기 매매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아빠가 안 된다는 거 하면 해보라고. 셀트론도 내가 안 된다고 할때안 되니까 안 되잖아. 삼성전자 안 된다고 할때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빠가 셀트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1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뭐 하냐고 있냐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 보초서러 왔어? 손실 나러 왔냐고.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주식은 시장이 뜨거울 땐 참아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식의 역사를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지. 유튜브에서 들리는 소리 뭔 소리예요? 뭐 싸다고 뭐 그냥 배터리가 싸다고 그러고 뭐 전기차 뭐 자동차가 싸다고 뭐 전기차가 나오면 반도체를 많이 써야 되니까 싸다고 그러고 싸다고 그러는데 싼게 아니라 주가가 여러분의 싸다기를 갈겨버리죠. 유튜브 여기 인기 있는 유튜브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배기 방송은 인기가 없어. 재미가 없어. 막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막잘 가는 종목에 대해서 뻔뻔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안 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아, 삼성전자 고점에서 잘 된다고 하는 인간들 많았잖아. 뭐 그냥 어떤 영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만 떠들어대는 영감이 있더만. 지금도 사야 되나 모르겠네. 또 미국 주식 사라고 떠드는 인간들 많죠? QQQ니 뭐니 다 적어놔. 여러분 다 물먹인 사람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 곳에서 매매를 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거래소는 보면은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푸들푸들하네. 삼성전자도 벌었고 하이닉스도 벌었고 네이버도 벌었고 LG화학 오늘 반등 나오는데 뭐 내가 보기엔 별로로 보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도 그렇고 현대차도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신용 많이 쓰니까 다들 작살나잖아요. 개인이 많이 사면 안 된다니까.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 시가상위 종목에서는 셀트론 삼형제가 많이 빠지니까 반등 나오는데 저는 뭐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반등으로 봐야지. 그걸 뭐 가서 또 따라가 먹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 보면은 부자빠 그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들 또 있죠, 여기요. 그런 걸 사셔야지. 88TV에 가면 있죠, 관심 종목.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코스닥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 거래소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찌글찌글하죠. 거래소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거래소는 찌글찌글찌글한데 조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조정하면은 지루한 월말까지 조정하면 반등이 조금이라도 해주겠죠. 근데 코스닥은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막 며칠 동안 올라오다가 오늘 또 올라왔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올라오고 하루 조정받고 오늘 다시 양선 내고. 코스닥은, 왜냐면 코스닥에 질른 게 아니라 거래소에 삼성전자, 셀트론, 현대차 뭐 이런 거 많이 질렀잖아요. 또 배터리 할거 없이. 자, 오늘 보기로 한 HMM 봐야 되겠죠? 예, 단기에는 조금 과열인 것 같아요, HMM. 장기로는 좀더 좋은데, 단기로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로는 좋네요. 그래도 이것도 아빠 관심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예. 계좌 공개가 이거 돼 있을 거예요. 88TV 회원 게시판에 가면은 회원님들의 계좌가 공개가 쭉 돼서 여러분 거기 가면 공부 자료가 많이 있어요. HMM 뭐 최고 세네. 그 다음에 포스코도 단기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삼성전자 기구 있는데 1월 달부터 좀 올라와 있잖아요. 단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장기로는 좋은데 단기로는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들이 종목을 막뭘 샀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매수를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되게 유튜브 하는 사람들 고점에서 많이 잡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 현대차는 하나 보고, 아이고 현대차가 아주 모양이 아주 저점 깨고 내려가네. 너무나 많이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주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고통을 줘야 가지.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갭이 좋은 게 아니야. 이거 흥분시킨 거거든. 그래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여기 많이 물렸던 거 보니까 엄청나게 뭐 여기 유튜브 보세요. 트레이딩 하는 애들 현대차, 기아차 너무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안 되네. 그지? 너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은 고점이더라고. 그 참고 자료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잘 보더라도 해석을 잘해야 돼.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테마주 이것저것 엮어서 나온 거 그건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죠?